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이슈는 전국 단체 관광이 재개가 되면서 국내 소비나 내수에 관련된 변화가 생길지 대한 체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일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단체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에서 인바운드 되는 인구수를 보았을 때 23년 반기까지 누적으로 약 55만 명이 국내로 입국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본다라면은 아마도 120만 명 이상은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고요. 예전에 소비재 광풍이 있었던 15년, 16년도를 본다라면 그 당시에는 연간 600만, 800만 정도의 인구가 국내로 단체 여행을 왔었습니다. 이런 사이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드 이슈가 생기면서 인구 관광객 수가 감소했다가 19년도에 600만 정도로 회복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어쩌면 600만 정도에 대한 어느 정도만 충족을 해준다 하더라도 현재 중국 관광객 수가 여기서 3배 이상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국내에 있는 쇼핑몰이랑 최근에 많이 찾고 있는 올리브영,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 면세점까지 소비재 브랜드, 유통 채널까지 다 실적이 어느 정도 돌아설 수 있는 요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 단체 관광 재개 관련 이슈 주목하고 계신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체크해 볼 만한 기업은 아이패밀리 SC가 되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는 국내와 일본에서 색조 브랜드 화장품을 주로 하고 있는 화장품 회사입니다. 특히나 국내의 유통망인 CJ의 올리브영을 통해서 많은 유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사는 로맨이라는 색조 전문 브랜드로 주로 20대를 겨냥해서 다양한 색조 제품군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로맨 브랜드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 매출이 약 122억으로 전체 매출의 37%, 약 40% 가까운 매출이 일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국내 대일본 화장품 수출입 데이터가 색조 화장품이 좀 큰 폭으로 성장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을 때 2분기 실적 또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화장품 매출은 약 100억 원 정도로 2분기 때는 20% 정도 성장을 기록할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국이 관광객이 들어오게 되는 3분기 때의 실적을 감안한다면 국내 매출이 100억 원이 아닌 그 이상의 100억 중반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업사이드를 보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오프라인 관광지 상권, 명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는 오프라인 관광지의 상권들이 활발해진다면 아이패밀리 SC에 대한 국내 매출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국내 유통망들과 협업을 해서 판매량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성장도 지속된다면 2분기에 이어 3분기 때까지도 호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이패밀리 SC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